설계자들은 항상 최고의 성능과 고가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설계자들이 원격 환경에 따라 유연한 환경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을 사용하면 높은 사양의 장비 없이 기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장비에서 클라우드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에서 사용되는 원형톱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웹 브라우저 내에서 완전하게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디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는 인체공학 및 미학을 담당하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도는 제조를 위한 기계 설계의 담당자입니다. 대니 3D 스컵처로 작성한 그립핸들을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대는 원통을 선택하고 원점으로 가져가 설계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평평한 면이 설계에 통합되고 초기 영상을 배치하는 동안 크리즈 엣지 옵션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D 스컵처를 사용하여 대는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형상으로 자유롭게 밀고 당겨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계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스케일 바이 디스턴스를 통해 치수를 입력하고 형상 크기에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파라메트릭 방식의 바운딩 박스를 적용합니다. 키보드 단축키로 컨트롤 A를 사용하면 모든 점들이 한 번에 선택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새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측면의 크기를 조정하는 동안 종횡비를 유지하기 위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크기 조정점을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는 3차원으로 모두 지원되며 평면인 경우에는 평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피지컬 프로덕트 내에서 여러 가지의 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각각의 컨셉에 새로운 셋을 생성하기 위해 이 그립의 다양한 컨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셋에서 다른 셋으로 피처를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각 기능의 셋은 고유한 색상 속성과 표시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복사된 서브디비전 피처를 두 번 클릭하고 원래의 시작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첫 번째 그립의 컨셉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lt 드래그 스케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대는 이 컨셉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뷰가 변경되면 초점 영역이 화면 중앙에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계속해서 확대, 축소, 그리고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여러 각도에서 편집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팀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전체 3D 모델을 3D 스윔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완벽한 설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의 브라우저에서 복잡한 영상의 서브디비전 모델을 쉽게 생성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빠르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카니컬 설계입니다. 3D 스컵처를 사용하여 인체공학 기반으로 작성된 그립 핸들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도는 원형톱의 바디와 그립 핸들에 연결되는 부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선 도는 빠르게 마운팅 플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컨텍스트에서 면을 미리 선택하고 스케치 없이 피처를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가 된 타원의 선을 이용하여 쉽게 방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원의 4분면을 외부 모델의 모서리의 중간점과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팝업 메뉴에서 동일하게 작업이 생성되도록 선택하고 점과 모서리를 모두 클릭할 수 있습니다. 돌출 피처를 작성하는 동안 미리 보기가 표시되고 올바르게 마침 조건이 적용되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련된 형상으로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돌출 피처 이전으로 디자인을 롤백하고 곡선 경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점 스플라인으로 시작하여 스플라인 핸들을 활성화하고 공유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의 양쪽 끝에 구속 조건을 적용하고
핸들이 완전하게 보일 때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다시 롤포워드하여 원본 돌출 피처를 편집합니다. 돌출 피처를 돌출 컷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전을 스윕으로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슈퍼 피처라고 하며 모든 참조가 유지되므로 데스크탑보다 더 확장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부품은 사출 성형 제품으로 파팅 라인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배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파팅 라인의 옵션을 활성화하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피처들을 더 추가하고 바디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바디를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피처 셋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처의 셋이 서로 다른 독립 개체로 적용될 수 있고 다른 피처 셋을 숨기면 아래 바디 설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출 성형 제품으로 적용된 이 제품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 2mm의 쉘 피처들을 추가합니다. 속이빈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5강대 프로파일을 스케치합니다. 스케치 요소를 완벽하게 자르거나 확장하지 않고 보강대 피처를 통해 바디에 투영하여 내부 볼륨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간 내부 벽과 교차하는 지점에도 구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D 크리에이터에서도 유연한 설계 워크플로우 덕분에 솔리드웍스와 같이 설계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통찰력을 지원하는 구배 분석 기능을 통해 이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준비를 문제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금 설계입니다.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시장에 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원형 툼에 밀링 가공된 앵글 브라켓과 플레이트는 제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단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은 이를 인식하고 3D 시트 메탈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여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간에 호환됩니다. X 디자인에서 X 시트 메탈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도구 모음이 업데이트되어 현재 이 작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치하고자 하는 부품을 분리하고 새롭게 대치될 부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베이스로부터 틀을 복사하여 재설계를 시작합니다. 이 구멍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X시트 메탈에서는 고급 컨텍스트 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원하는 도구에 더욱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고 모델에 집중하여 마우스 커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체 판금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다운스트림 피처 작성 시간을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캡처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숨깁니다.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쪽의 엣지를 위로 구부려서 부품 위로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굽힘의 위치는 스케치 선으로 정의할 수 있고 모든 각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판금 피처에 스케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베이스의 외부 모서리를 선택하고 짧은 벽을 추가합니다. 측정 기준 및 재료면 기준으로 추가된 피처들을 완벽하게 배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기본 파라미터에 따라 잘라내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는 언제든지 전개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디자인을 위해 앵글 브라켓 형태의 플랜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텔리전트 컨텍스트 센스티브 메뉴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클리어런스 컷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디자인의 프로파일을 변환하고 변경을 진행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끝점에 병합하여 갭을 닫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스케치는 평면 외부에서 작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월 온 엣지 피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정된 기본 탄젠트 릴리프는 여기에 적용할 수 없지만 이 고유한 인스턴스에 대해 바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레이저, 플라즈마 또는 워터젯 이러한 커팅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 모든 절단면에 각 표면에 직각 컷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형상은 폼 도구로 스탬프와 같이 처리되며 필요 시에는 여러 피처들을 동일하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플랜지가 다른 요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재질 측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개도에서 겹치는 형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제조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형상이 감지되면 강조 표시된 가장자리를 측정하여 조절해야 하는 값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X시트 메탈 치수 필드 내에서 필요한 간격을 직접 빼면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잘못된 값을 입력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사용자에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절단이 어려울 수 있어 코너 도구를 사용해 모서리를 모으고 둥글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가이드레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측벽을 통해 한 쌍의 클리어런스 컷이 필요하게 되고 가이드레일의 끝면에서 옵셋된 직사각형의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컷 아웃 도구에서 두께 링크 옵션을 선택 취소하면 컷이 전체 모델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레일을 제자리에 고정하려면 슬롯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강력한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케치점을 사용하여 폼 도구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스탬프 기능을 사용하면 방향, 필렛 변수 및 결과 영상에서 제거할 면 등 이러한 옵션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판금 구성 요소의 사실적인 형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는 광범위한 재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연 도금된 금속 모양을 검색하고 부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디자인 검토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제품 렌더링과 같은 다음 스트림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데 적합합니다. 업계 표준의 DXF 형식을 사용하여 가공을 위한 설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절단 프로파일, 굽힘선, 그리고 사용자 스탬프들이 포함됩니다. 3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되면 협업을 위해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3D 플레이 앱을 사용하여 파일을 미리 보고 마크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크업을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주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고 추가 변경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닫기 전 그리고 제조 전에 플랫 패턴이 필요한 다른 구성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전개도에서 수정이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소는 돌출 및 절단과 같은 기존 모델링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개도를 계산하기 위해 인식 도구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여 더 높은 품질로 작업을 더욱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3D 시트 메탈 크리에이터 역할은 설계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판금 제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렌더링 도구입니다. 설계 엔지니어 팀은 창의적인 판금 설계를 통해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원형톱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키는 작업 또한 완료했습니다. 이제 제작을 진행하기 전 재료의 마감과 색상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강력한 클라우드 렌더링 기능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절차를 알아볼까요? 제품 색상을 제한하기 위해 3D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렌더링 프로젝트를 작성한 데는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현재 모든 설계 데이터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처음 접한 담당자는 곧바로 실사 렌더링 작업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형톱의 이러한 컴포넌트들에서 이미 설계 단계에서 적용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렌더링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필요시 바로 색상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면을 만들면 원본을 유지하면서 외관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우징은 붉은색으로 블레이드 가드는 밝은 회색으로 변경합니다. 언제든 렌더링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렌더링을 진행하기 전에 재질과 색상 선택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카메라 설정도 바로 수정할 수 있는데
35mm 광각 렌즈의 형식과 16대 9의 종행비로 적용하기 위한 설정을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출력 옵션들을 통해 이미지를 표준 HD 해상도로 적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해상도도 고품질로 설정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렌더링 작업에서 사용되는 필수 크레딧이 계산이 되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계산되는 확장 가능한 옵션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3D 익스피리언스에서 클라우드에서 바로 직접 렌더링이 진행됩니다. 원래 설정으로 돌아가 첫 번째 이미지가 처리되는 동안 다른 렌더링 작업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형 턴테이블을 사용하여 가상 업무 환경을 나머지 팀원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이 제출되면 이전 요청들과 함께 바로 렌더링이 실행됩니다. 3D 렌더를 사용하면 끝없이 렌더링 프로세스를 병렬로 수행할 수 있고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몇 분 후 각각의 렌더링들이 완료되고 공유 또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로컬에서 다운로드하거나 3D 익스피리언스에 저장하고 팀의 공동 스윙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D 렌더는 복잡한 재질들도 지원하게 됩니다. 복잡한 물리적인 형태의 톱날 표현은 최종 출력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검색과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사용자 추가 재료로 적용합니다. 미리 보기 창을 확인하고 자신의 재료 선택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3차원 설계 자산은 용도를 변경하여 3D 렌더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팀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면 목재 작업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이것을 끌어 최종 출력을 위해 테이블과 톱을 모두 배치합니다. 배경에 앰비언스를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멋진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배경의 크기, 노출을 조정하고 카메라의 원근들을 조정하여 완벽한 스냅샷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프로젝트를 클라우드로 보낼 준비가 완료된 거죠. 최고 사양의 4K 해상도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즉시 게시할 수 있도록 승인이 완료됩니다. 사내 내부 디자인 검토를 위한 빠른 렌더링, 전문가 수준의 마케팅 이미지 생성 등 모든 장치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쉽고 폭넓은 확장 가능한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 클라우드 설계 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력한 설계 도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브디비전 모델링은 유기적이고 인체공학 형상을 모델링하는데 최고의 창의성과 최소의 시간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 그리고 판금 설계자들에게 솔리드웍스와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설계 환경들도 제공하고 있죠. 클라우드 기반의 렌더링은 하드웨어 사용에 걱정 없이 완벽하게 설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장비에서든 작업하고자 하는 시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노멀 그리고 언택트, 클라우드 기반 협업을 위한 에노비아, 비선형 그리고 동적 고급 시뮬레이션의 시뮬리아, 플루 클라우드 기반의 X앱들을 사용한 솔리드웍스의 미래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예정입니다. 더욱더 새로워진 솔리드웍스 2021과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새로운 설계 환경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